뭐 하는 거야, 쟤네? 저 티엔 또 뭐야? 아, 아침부터 진짜. 요숙 씨, 빨리 들어, 빨리. 전화 좀 끊고 빨리. 요숙 씨. 용사짓기. 우스호 잘생겼다. 누구? 약간 김영감 닮았어. 누구? 여친 있나? 내 정보망에 얘만 없어. 아, 누구? 그건 뭐예요? 건물티. 건물티요? 이거 왜요? 몰라, 가져가래. 아, 이거 그 저 밑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건가? 그니까 이거 왜요? 어쩌라고요? 단체 행사 때 입어야 된대. 굿모닝! 오! 이거구나! 아, 생각했던 것도 있구네. 뭐야, 알았어? 뭘? 이런 게 있다는 거. 아, 내 말 안 했구나. 안 했지. 이렇게 싸요? 보증금 반값에 아, 월세도 많네. 아, 이런 매물 없어요. 뭐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샌다거나. 응, 완벽해요. 관리비가 비싸다거나. 주변 시세랑 비슷해요. 사람이 죽어나갔다거나. 비슷해요. 예? 아이, 농담이에요. 진짜로 죽어나간 건 아니고. 이 뭐예요? 이게 다 계약 조건이야? 어. 와. 단체 체조? 이게 뭐야? 아까 하던 거 그거네. 미쳤네. 그걸 하라고?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씩. 아니,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건 없어. 그냥 스티커를 못 받는 거지. 에이, 뭔데. 하지 말자, 뭐라고. 난 과장 같은 거 입는 게 제일 싫었는데. 야, 난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여자애들 다 죽었는데. 난 이런 남자애들 제일 싫던데. 단체 체조라니. 전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런 거 있으면 다 빠졌어요. 조건이 좀 희한하기는 해, 이 건물이. 그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애들은 어때? 배달하는 애들. 응, 배달하는 애들. 별로 관심도 없던데요? 체조도 안 하고. 또 몰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아, 그럼 우리 스티커 현황은 어떻게 되니 지금? 24개였는데요. 주차 2개 더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스티커 4개 남았어. 이 건물은 보증금과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싼 대신 건물 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어. 그걸 잘 지켜야 스티커가 제공되고. 야, 저번부터 스티커. 이 건물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라고나 할까? 화폐? 원화폐?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혜택은 늘어나. 하지만 누구한테나 간단히 무슨 중국집 쿠폰 모으듯이 쉽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국집 쿠폰 모으는 거 되게 어려운데? 우리 저번 건물에서 모은 거 다 썼나? 썼네. 뭐 시켜 먹었냐? 라디오의 사연? 이건 뭐야? 정확히 말하면 라디오 사연이 아니라 안내방송이야. DJ는 건물주. 스티커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하루에 한 번 방송되고 사연과 신청곡이 당첨되면 스티커 한 개가 지급돼. 아, 그럼 어제 나간 사연도? 맞아. 이 건물에 누군가는 아주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하고 있지. 사연이 소개됐으니까 스티커를 받았을 거고. 진짜요? 응, 그런 거 같아. 아, 그게 언니 사연이었구나. 아니, 내 사연이 아니라. 아, 그니까 누군가가 언니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쓴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우와. 아니, 어제 엘리베이터 딱 만났는데 나보고 살짝 웃은 건가? 이런 느낌 딱 들었거든? 우와. 느낌이긴 한데 뭐랄까. 언니도 사연 쓰면 안 돼요? 그거 들었다고 내 얘기 맞냐고. 아니, 무슨 건물주한테 사연을 써요. 야, 나는 예전에 편지 같은 거 써주면은 여자애들 그냥 다. 또 여자애들 다 죽었어요? 우린 왜 안 죽어요? 죽일 거면 미리 말해주세요. 맞아, 정말 반하고 싶다. 어쨌든 난 안 해. 사연이 진짜 어반 것 같아요. 일하기도 바쁜데. 대책이 필요해. 지금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 누구야? 애들 거의 다 스티커 받으면 지가 갖다 쓰던데. 저는 그냥 회사다 돼요. 너 어제 아줌마가 주스 갖다 주던데. 저 아닌데. 에이, 내가 봤는데. 어, 저 아니에요. 그만 들어. 이제부터 스티커 받으면 다 주차해, 우리네.
개인적으로 쓰지들 말고. 뭐 혜택이 대단하진 않아. 스티커 다섯 개. 건물주가 직접 기른 토마토를 직접 짜서 일주일간 매일 아침 배달해줘. 주로 건강을 위한 서비스로 토마토 주스에 72가지의 서비스가 있지. 아유 너무 싫다. 우리 엄마 같아. 그리고 스티커 10개. 건물주가 직접 세차를 해줘. 특수 오염물질이나 워터스파까지도 깨끗하게 닦아내고 실내 세차는 물론 발수 코팅까지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 주로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세차 외에 34가지 서비스가 있지. 전 평소에 세차 같은 거 안 하고 살아. 편리함을 쫓는 세상이 싫어요. 스티커 20개. 2박 3일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 1인이야 2인이야. 1인. 2인이면 같이 갈 사람은 있고. 그럼 40개면은 2인 숙박권에 항공권? 무조건 많이 모아야 돼. 내일 아침 청소 있지? 아 맞네. 선착순 10명 무조건 우리 애들로 채워. 저쪽에서도 갈 텐데. 못 가게 해야지. 저 갈래요. 저도 갈래요. 제주도. 스티커가 어떻게 먹으니까. 대박. 저 동남아도 있어. 뭐 항공권이든 숙박권이든 뭐 세차권이든. 아 저 필요한 사람들 뭐 쓰란 말이야. 아 잠깐만. 내일 아침 청소 있다. 선착순 10명. 몫이에요. 누구세요? 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래? 아 막 알고 보면 막 술도 되게 잘 마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마셔도 많이 마시면 힘들지. 아무튼 우리는 체력을 완전히 빼놓는 게 중요해. 응? 그래서 내일 아침 청소에는 아무도 못 나오게 해. 알지? 저기 주당들 업무 일찍 접으라 그래. 미술팀이랑 우석이랑. 우석이 형 지금 믹싱 준비.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가서 여러분 이사도 오셨으니 친목도 모두 할 겸 술이요? 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면 어떨까 해서요. 좋아요! 저 태국 드라마 그거 봤는데. 어? 그럼 이표정 아세요? 저희가 스케줄을 좀 봐야 돼서요. 아 왜요? 저희 좀 있으면 퇴근하잖아요. 야근할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갑자기 웬 술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도 오셨고 이웃끼리 친목 도모도 다질 겸 뭐 이웃사랑 뭐 그런 거죠. 같이 마셔요. 네, 다 같이. 술 뭐 우리에겐 물이나 다름없지 않나. 술국까지 꺼 뭐 먹고 내일 일찍들 나와. 다 추려놓고. 어렵지는 않은데. 어? 아 오늘 한잔 하실 거죠? 오늘요? 안 올 거예요? 네 뭐 봐서요. 이따 봐요. 다르지. 얘는 지금 3개월로 자리가 3개잖아. 그러니까 얘네 뭐 중에 하나 그렇게 부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대신해서 오늘 하나. 대박. 왜요? 나 고백 받았어. 거짓말. 얼마 걸까? 진짜요? 어떡해요?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늘 술 한 잔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우와.